검은 모자를 눌러 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음주 뺑소니를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한 지 8시간 반 만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혔던 것과는 달리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해 차를 탄 채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5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양심의 기초에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는 등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에 출연을 강행하면서 출연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속사도 해당 공연 티켓을 취소하는 고객들에게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네, 현재 김호중 씨는 변호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건물 안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오후 5시쯤 이미 끝났지만 포토라인의 설치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나가겠다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1층 대신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초 김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들어간 거야? 이에 대해 소속사는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경찰도 특혜를 줬다거나 김 씨가 특별히 요청한 건 아니라며 공보 규칙에 맞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음주 사실을 부인해온 김 씨가 이틀 전 음주를 시인한 만큼 경찰은 그동안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2회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는 등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공연에 출연을 강행하는 대신 출연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고? 들어간 거야? 이제는 늦었어. 전갈되지 네, 선배 지하로 들어갔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저 차는 찍었는데요. 주먹 없네, 아, 차를 찍었어요. 차 찍었어요?